측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안방에 들어가고 있는 부산입니다. 뒤쪽에 호물로 송창호. 오우, 자, 자, 몸으로 막아냈고 다시 한번 호물로가 따냈습니다. 두 선수 사이에서 호물로가 코너킥을 짧게 연결해줬고요. 이어봤습니다. 뒤쪽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현성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폼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오면서 이런 부상을 당하면서 네. 최용경 감독이 정말 이 실험이 깊었었는데 한 명의 중앙 수비수, 그리고 사실 중앙 수비수 자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중앙 자원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썼는데 반대로 이 선수들의 그런 빌드업 능력, 스킬. 호블로 안산도 공수 공격과 수비 시에 부상들이 많은데 그 부상들을 또 안고 뛰었던 고금희 선수입니다. 네, 김문환 다시 호블로가 봤습니다. 호블로 터치 이후에 낮게 깔아줍니다. 김문환 슛! 자, 호블로입니다. 호블로가 이번에 중앙에서 짧게 내어줍니다. 김진규의 터치가 원활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호블로 김진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또 받고 있죠. 황인범 선수. 사실 그때 당시 경기에서 중앙에서 보고 호블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호블로 하거든요. 네. 자, 짧은 패스. 그대로 문전을 올린 볼 헤딩! 네. 호블로. 자, 후반 역으로서는 네. 거의 부산이 이제 하프란 이상 넘어오면서 네. 점유율 부분을 많이 압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라인 또 스트라이커 자리로 좀 들어간 이런 모습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앙 지역에 좀 많은 선수를 배치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준강이 안쪽으로 파고들다가 뒤로 돌아섰습니다. 타이밍에 좀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예, 호물로 김치우가 받았습니다. 다시 호물로 툭툭 치고서 들어갑니다. 자, 다리 사이로 빼줬습니다. 김치우 꺾어줍니다. 비어있어 다시 끊어내고 있는 부산. 호물로 확실히 뭐 선수가 적이었던 것 같은데 예. 볼이 좀 실수가 있었고요. 한조가 죽어 들어갔습니다. 다시 볼을 호블로. 네, 되찾아오는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호블로 왼쪽으로 넘어왔어요. 김문환은 가운데로 공을 건네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호블로 짧은 패스 주고 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플레이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재권입니다. 돌려주었어요. 왼백 크로스 길게 건네줬고 자 놓쳤지. 홀로 이번엔 짧게 내어줬습니다. 자 주고받고 세트피스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홀로 땅볼 굴려주고 1대 이상원 주로 다시 한번 공 이어봤습니다. 흘려줬고요. 잘 흘렸어요. 아크 정면 뒤쪽으로 호물로가 다시 한번 그럼 마법사 같은 모습을 좀 한 번씩 보여주는 한주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재권 이번엔 대전의 공을 뺏어냈습니다. 키쭈 두 선수 사이에서 키쭈가 돌아섭니다. 네, 호물로가 뺏어냈습니다. 자, 한 명 제치고 호물로. 사실 그동안 이 사이드를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뭐 워낙에 개인 능력들이 좋고 패싱 플레이가 좋은 부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중앙 지역을 좀 고집했던 이런 선수들이지만 오늘 김현성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이드에 뭐 돌파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처럼 방해를 하면서 더 당황을 시켜야 하는 현재 대전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물로 뒤쪽 다시 호물로 사이로 잘 찔렀습니다. 호물로 고경민 다시 한번 왼쪽에서 호물로 내주고 받고 있습니다. 호물로 호물로 눈치 빠른 호물로 다시 왼쪽 자 부산이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2대0으로 지고 있지만은 서두를 필요 없이 뭔가 정비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두 골씩 상이 날카롭고요. 네. 자 이제 정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이 3분이 더 주어졌습니다. 자 호물로의 찌그차주 패스 다시 한번 뒤쪽에서 호물로 전방 연결 박스 바깥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치우 그리고 호물로 네, 수원
부산에서는 지금 더 강한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고 부산은 지금 뺏기지 말고 천천히 지금 이 지역에서 볼을 좀 소유할 필요가 있죠.